오늘은 다이소에서 사면 후회 안 하는 꿀템 5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이소 가기 전에 꼭 보고 가세요. 첫 번째, 무광 PVC 샤워호스. 지금 당장 샤워기 호스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틈새 사이사이에 물때와 곰팡이가 까맣게 끼어 있진 않나요? 샤워기 틈새 청소하려면 큰맘 먹고 스패너 가지고 분리해야 하고, 분리 없이 청소할 땐 일일이 솔로 닦아야 해서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제 이런 물때 청소 걱정 없는 무광 샤워호스 한번 써보세요. 샤워호스에 홈이 전혀 없는 전체적으로 매끈한 형태이기 때문에 물때와 곰팡이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PVC 소재라서 부드럽게 잘 움직여요. 호스를 교체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데요. 스패너로 돌려서 분리해주고 무광 샤워호스로 교체 후 다시 결합시켜주면 끝이에요. 샤워호스의 길이는 약 1.5m로 집에서 사용하던 샤워호스와 길이가 똑같았어요. 일반 샤워기는 자꾸 꼬여서 불편했는데 이건 꼬임이 없어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샤워기 물때 곰팡이 고민하지 마시고 관리가 편한 무광 샤워호스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 무광 샤워헤드. 방금 소개한 샤워호스와 세트로 나온 샤워헤드인데요. 샤워호스 콘에 돌려서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흰색이라 깔끔해 보이고 욕실이 산뜻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일반 샤워기는 구멍이 커서 물줄기가 굵게 나오는 반면, 이건 샤워기 구멍이 상당히 작은 미세 노즐 형태로 되어 있어 얇은 물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할 때 부드러우면서도 수압이 매우 좋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제 샤워기 미세 분사로 수압 빵빵하게 사용해보세요. 세 번째, 베이킹소다 설거지 비누. 이건 주방 액체 세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고체로 된 설거지 바입니다. 친환경 설거지 바로 유명한 동구밭 제품인데요. 이제 다이소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요. 코코넛 오일, 레몬 오일, 옥수수 전분 등 친환경 성분들로 만들어져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설거지뿐만 아니라 과일이나 채소 세척도 가능한 안전한 세정제입니다. 설거지 비누 용량은 150g으로 두께도 두껍고 꽤 큰 사이즈예요. 수세미에 거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서 설거지할 맛이 나더라고요. 베이킹소다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라 기름때까지 깨끗하게 잘 닦입니다. 유해한 화학성분이 없어서인지 맨손으로 설거지해도 자극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사용 후 물기 그대로 올려두면 비누가 물러져 눌러붙기 때문에 지저분한데요.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이소에서 유명한 이 자석 후크 고리 부분을 돌려서 풀어주면 고리와 자석이 분리가 되는데요. 설거지바 위에 자석을 꾹 눌러주세요. 싱크대 스템 부위에 붙여주면 자석이 있어서 밀리지 않고 설거지할 때 수세미에 쓱쓱 비누만 묻혀주면 돼요. 만약 자석이 없다면 플라스틱 위에 설거지바를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공중부양 시켜주면 싱크대 위에 눌러붙지 않아 위생적이에요. 주방세제 대신 친환경 설거지 비누 사용해보세요. 네 번째, 분무기. 분무기에 물이 적을 때 기울이면 분무가 되지 않아서 답답한 적 있으신가요? 이제 다이소 원형 분무기 한번 사용해보세요. 일반 분무기와는 달리 실리콘 호스 끝에 추가 달려있어서 물이 아무리 적게 남아있더라도 끝에 달린 추가 기울인 코너까지 닿기 때문에 물 한 방울 안 남을 때까지 막힘없이 분무가 가능해 매우 편리해요. 원래 사용하던 분무기는 물줄기가 좀 더 짧고 미세하게 퍼지는데 이것과 달리 원형 분무기는 굵은 물줄기가 강하고 멀리 시원시원하게 분사됩니다. 총 용량이 600ml로 물이 넉넉하게 담기는 사이즈이며 투명해서 안에 내용물도 확실히 확인이 가능해요. 분무기 기울일 때마다 물이 안 나와서 답답하셨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다섯 번째, 수동 빙사기. 집에서도 간단하게 빙수를 만들 수 있는 수동 빙사기예요. 제품 부속품을 순서대로 끼워만 주시면 아주 쉽게 조립이 가능해요. 위쪽에 일반 가걸음을 넣어서 뚜껑을 꾹 닫아주고 위쪽 손잡이를 돌려주면 안쪽에 부착된 칼날을 통해 얼음이 갈려 나옵니다. 동봉된 재빙컵에 우유와 연유, 물을 넣고 얼려준 뒤 빙사기로 갈아주면 부드러운 눈꽃 얼음이 만들어져요. 우유에 물을 조금 섞어서 얼려주면 녹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저는 설빙 망고 빙수를 만들어 봤는데요. 눈꽃 빙수 위에 냉동 망고와 큐브 치즈케이크를 올려주고 아이스크림까지 올려주니까 설빙 망고 빙수랑 비주얼이 비슷하지 않나요? 맛은 설빙 빙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더 똑같았어요. 수동 빙사기 있으면 눈꽃 빙수 집에서 아주 손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이소 꿀템 5가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